조심해야지. 특히 막내 신우가 왜 그래요? 오 변호사가 내년 신우한테 물 퍼대지 많이 나온 것 같아. 우리 돈 다 버는 숨통이 트이죠 아가씨. 너 누가 물 빨래하래? 아 드러내. 알면서 그래. 제가 언제 그런 얘기? 진짜 너무 거 아니잖아. 아싸 이 경우에 당신이란 사람이 이렇게 쪼다갔답니다. 아닙니다. 대체 망주 들어선 게 있어요. 대체 누구 편이야? 같이 살려면 잘 지내. 아니 사가 분가할 거야. 회장을 잡아도 돈 없다 잡았다면 그때 방법 없.
중국의 천사장이면 이 IT 업계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자산 관리를 통해서는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다 굉장히 많았습니다. 사업에 명색이 수준인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. 나름 없을 필요인데 내가 전화했다고 하면은 약속 잡고요. 그럴 수 없다는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서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맞죠? 오른쪽부터 이미지부터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. 그때 연락드려서 놀라셨죠? 윤호 씨는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? 2천만 원을요? 도움이 되고 싶어요. 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소식이요? 그래, 커다란 호랭이가 내팔리는데 저 과장님 연인은 모르잖아요. 지금 뭐야? 그런 건 주말에 네가 좀 해라. 네. 아우, 나 싫어. 잘 닮은
잘못이에요. 밑에서 받은 상처는 그 믿음을 대고 가는데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.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문제 근처로 보시는 거예요. 비행기 티켓이 없어서 얼마야? 40%요. 저 그리고 결제 달고 전화해서. 너무 소식이 없잖아. 그렇잖아도 걱정돼서 다음 주에 병원 쉬어. 제품은 괜찮은데 단가가 워낙에 낮게 책정돼서요. 괜찮으시겠어요? 네. 야, 야. 삼촌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. 당신.
저 그만 가요. 네? 일어나세요. 사부인,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거 나오면 죽어와.